오늘 저희가 이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이시죠. 네.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큰 우리 네. 여의도의 증권가에 원래 이제 조 전무님이 네. 저하고 거의 연배가 같으신데 그 특징이 있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자료 없이 그냥 이제 커피 딱 들고 와서 자 한번 읊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 연배의 특징인데 네. 아 이분은 처음 이제 리서치 센터 간 그 RA처럼 자료를 만드시고 네, 아, 물론 네, 수준이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아, 난 그게 너무 부러워. 아, 그 열정. 끊임없는 네. 준비 자세. 네. 네. 아, 난 정말. 좋습니다. 오늘 배워야 돼, 김프로. 꼼꼼한 준비로 네. 마련해 주신 자료 함께 보면서 오늘 조익재 위원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체로 제가 살짝 보니까 뒤는 또 어떤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지 네. 그 답을 또 주시더라고요. 네. 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연준 얘기부터 조금 살짝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제가 뭐 이번 자료를 제목을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 파월 뭐 이렇게 써놨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뭐 그 전부터 이제 계속 테이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사실 그 자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에서 계속 테이퍼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이 모든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도 계속 이제 팔고 막 이랬는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결국은 또다시 돈들을 위험 자산으로 가라. 라는 아, 피리를 부러 바람을 예, 잡았다. 그런 신호들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사실 미국 증시가 참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아래 그림에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 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 이런 쪽으로 계속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이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다들 아시지만 원화가 아주 급락을 하는 그런 약세 국면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이 자산 시장에서는 뭔가 좀 위험하다 이런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라는 신호인데 요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달러가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는 위험 자산 다시 투자해도 된다. 요런 이제 신호들이 떴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번 그림인데요. 네. 이 주황색 선이 뭐냐면 이 글로벌 금리 인상 인하 확산 지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주황색 선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은 결국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일부 국가들이 이미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한 전 세계 한 12% 정도 되는 국가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머징 마켓은 긴축이 시작이 됐는데 네. 미국에서 아직도 우리는 긴축을 요만큼이라도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식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위험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시작된 거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미국 연준만 신경 쓰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제 금리 인상 즉 긴축을 시작한 국가들이 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특히 네. 남미권 국가들은 이미 다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좀 취약한 네. 국가일수록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사실 지금 이 다음 페이지 6번 그림을 이제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 네.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 감염자 추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감염자에 대한 어떤 전망 물론 이거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추정한 건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을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감염자가 떨어질 거다. 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워싱턴 대학에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대학이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이번 겨울에 미국의 감염자 수가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예. 뭐 하루에 뭐 2, 30만 명까지 갔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이 감염자가 급격하게 떨어졌었잖아요. 올해.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시다시피 경기 지표가 크게 개선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반등을 했고 주식 시장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리오픈 주식들, 소재 주식, 금융 주식 이런 가치주들의 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워싱턴 대학의 전망이 사실이라면 또 이렇게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의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진정돼야지 많이 진짜로 좀 주식시장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계속 감염자는 느는데 그것 때문에 뭐 돈 더 풀어야지 이런 어떤 논리로만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하다는 거죠. 그거 네,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어떤 코로나의 진정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염자 수가 아마 줄어들 거 지금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맞다고 본다면 진짜 좀 리스크 온 상황이 제기가 좀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거고. 걱정은 1월 달에 감염자 수가 줄어들 때 가치주가 뜬 거는 좋은데 금리 인상의 그 가능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이머징 마켓은 된소리를 맞잖아요. 예. 뭐 그런 게 또 재판이 되면 우리는 사실은 그 혜택도 못 보고 다시 좀 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1월 말, 뭐 2월 말, 3월 말 같은. 지금도 사실은 예.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이머징 마켓이 계속 못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뭐 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네.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은 뭐 서비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이 수출 쪽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만큼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 7번 그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머징 마켓과 또 선진국 간의 이제 주가의 상대 강도인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선진국의 상대 강도가 강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 증시는 계속 잘 나가는데 나스닥도 계속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 뭐 이런 대만 증시 이런 데는 못 쫓아가냐 했을 때 이 재밌는 게 이제 8번 그림 같은 거죠. 이 8번 그림은 대만의 수출 주문 증가율을 한마디로 증가율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수출이 얼만큼 많은 신규 주문을 받고 있느냐 그것의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만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작년 하반기 때는 이머징 주가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연초 이후에 이제 대만 수출 오더가 꺾이면서 내려갈 때는 한눈에 봐도 이머징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우리처럼 IT 수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마이너스 가기 직전까지 왔고 그리고 전체 전자기기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많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머징 마켓은 특히 아시아 이머징은 수출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조금 나올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주가가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문제도 있지만 네.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머징 마켓의 수출이 네.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그 제가 올 하반기 전망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9번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 네. 아마 제목이 기억나실 건데 뭐 노트북 안 사고 여행 간다고라는 네, 네, 이제 네, 네. 제목으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의 서비스 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쟤네들 코로나가 저렇게 많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서 서비스 소비가 이렇게 강하지 할 정도로 서비스 소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반대로 제야 소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쓸 때 깜짝 놀란 게 이 10번 그림인데요. 제가 이 미국의 제야 소비가 약해질 거라고 이제 한 네 가지 원인을 들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언택트 수요가 좀 진정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10번 그림의 파란색 선이 미국 사람들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뭐 평균 한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게 30%를 넘어섰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뭐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뭐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택트 수요라는 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 온라인 쇼핑 비중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볼 건데. 네. 근데 이 수요가 다운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 IT에 대한 수요가 같이 다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대만 노트북 판매 증가율 같은 거를 같이 그렸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 온라인 쇼핑 비중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한 건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일단 저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IT를 파는데 이제 주력하는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이 조금 고생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지난주인가요? 메이시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하루에 메이시 그 백화점 그게 전통적인 오프라인 네. 그 유통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폭등을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소비 중에 온라인 쇼핑의 비중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 네. 거죠. 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아 그래서 제가 네. 이 부분은 하여튼 조금 더 체크를 할 건데 네. 일단은 저게 내려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저게 높아졌던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던 각종 네. IT 제품들 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모멘텀이 약해지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 전문님께서 보실 때는 계속 미국입니까? 아니면 이머징 쪽에 약간 반등의 어떤 항구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자세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 파월이라고 이제 적었을 때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안전자산 소위 말하는 리스크 오프 상태였다면 조금은 리스크 온 그러니까 약간은 위험자산 배팅이 가능한 어떤 분위기로 네. 파월 의장이 만들어놨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네, 데이터 그걸 통해서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각종 ETF의 펀드 플로우인데요. 그런데 네. 보시다시피 계속 미국이 좋아요. 미국 여전히 플러스고 약간은 약해졌지만, 근데 제가 두 번째 그림으로 제시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전에 두 분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깜짝 놀랐는데 ETF 쪽에서 작년 여름 이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급격하게 개선이 돼서 지금 이 왼쪽 테이블에 보시면 단기 쪽 시그널은 플러스가 됐어요. 이게 거의 1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오. 그래서 한국물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강력한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지난 주말까지의 집계 결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ETF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ETF가 그렇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 ETF들을 집계를 해서 그 ETF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를 네.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그냥 팩트군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회색이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나갔던 부분이 이 회색 부분이 굉장히 그러네요. 줄어들어서 V자형이 나왔네요. 네, 단기 신호는 플러스까지 갔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말 집계 결과.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매주 화요일날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집계하고 월요일날 하루에 리포트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거든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모시는 거잖아요. 네. 여튼 아니, 그래서 네네. 여튼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저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제든 순매수 1조 이상 들어온 거죠. 예, 그것과 이것이 뭐 정확하게 연관이 있는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여튼 우리나라에 대한 저런 강력한 매도 자체는 굉장히 진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도라든지 일부 뭐 멕시코 같은 이런 이머징에 대해서도 조금씩 네.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 신흥국 쪽에 그 이런 펀플로우가 우상향하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냥 오로지 선진국 미국 아니면 유럽 이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온이라는 측면에서 디벨롭 컨트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방적으로 좋았던 펀드 플로우가 한국, 대만, 중국 같은 이머징 쪽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장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입니까? 경기 방어입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13번 그림이 결국은 미국의 S&P 500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중에서 그 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을 집계해서 크게 봤을 때 경기 민감 업종과 방어 업종 네. 논해서 이제 집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파란색이면 무조건 민감 업종 쪽으로의 돈들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예. 이게 회색으로 바뀌면 다시 경기 방어로 이제 돌아서는 예. 건데 이 주황색 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단기 시그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한 1년 정도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다가 지난 예. 6월 말부터 방어 업종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장이긴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약간은 리스크 오프적인 양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주황색 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초기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랬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뭘 봤길래 갑자기 민감 업종을 사야 되겠는가? 라고 판단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이게 원자재 가격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지만 유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이게 종합주가 있습니다. 원자재 종합주까지 쓰는데 네.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만큼 방어 업종으로 갔다가 원자재들이 반등하는 신호들이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경기 살아나는 신호하고 뭔가 연결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네, 네. 특히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이번에 제가 좀 놀란 거는 일부 이제 소재 업종이나 산업재 업종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돈들이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뭐 말씀드리고 놀랬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은행주를 한번 보세요. 사실 잭슨홀 이후에 미국 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을 테이퍼를 안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날 금리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리면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섹터입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은행주를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자금 유입이 아주 강도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특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쭉 내려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아웃퍼폼했던 종목이 은행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의 흐름
또 금리의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뭐 경기에 민감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협의 강도를 좀 덜 느끼기 그렇죠. 시작했다. 그 얘기는 연준에서 0.25까지 돼 있는 레인지를 고정화한다 하더라도 시중의 금리, 실세 그렇죠.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보느냐 이러면은 네. 결국은 이번 코로나도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코로나가 다시 진정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다시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네, 관심을 약간씩은 이제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얘기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네. 지금 16번 그림 보시면 네. 뭐 그동안에 역시 이제 가치주 특히나 올 상반기는 이제 가치주였다가 네. 역시 6월 말 이후에 금리의 급락 그것 때문에 이제 성장주 쪽으로의 자금 이동 이랬는데 잠깐 가치주가 이기는 듯 했지만 성장주가 이제 3주째 다시 가치주를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스닥의 지금 뭐 대형주들 보면 이제 엊그제 애플이 올라가는 것도 했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금리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 밑단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성장주가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보다 한 번은 꼭 조금씩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빅테크들도 빅테크지만 조금씩은 이제 성장과 가치가 좀 경쟁하는 위치에 왔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성장주였다면 네. 이제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좀 경쟁하는 패턴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사실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바벨 뭐 전략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저희가 볼 때는 좀 가치 쪽으로도 약간씩은 관심을 두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늘 체크하는 게 이제 테마틱이잖아요. 테마틱 ETF. 네, 테마틱 ETF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이거 제가 돈 벌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맞아 그거 할 수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카본 ETF 이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 탄소 관련해서 네. 네 그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텍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바이오텍도 상당히 이제 이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좋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이커머스가 이렇게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게 아까 우리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저렇게 많이 내려갔어? 네네네. 막 이런 좀 깜짝 놀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희한하네요. 그죠? 이커머스는 떨어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리오픈 주식에서 돈들이 아직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왼쪽 테이블에서 보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빠지지만은 단기적으로 볼 땐 약간 플러스로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리오픈 주식들도 미국의 코로나 추세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홈빌더는 이게 뭐 그 저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예요? 네, 주택업자들 겁니다. 사실 뭐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워낙에 호황 업종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전 세계 어디나 가도 다 부동산이 뭐 호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국은 이제 주택이 목재로지인데 이 목재 가격이 어마무시한 폭등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 주택 서플라이어들 굉장히 주가가 강세였죠. 네.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도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 있지만 계속 연초 이후에 대형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S&P 500이 러셀 2000을 네. 이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러셀 2000이 급등하면서 좀 중소형주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신호는 약간 꺾인 상태고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한 어떤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 드리지만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를 가르는 이 중요 잣대가 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면 중소형주, 리스크 오프면 약간 대형주 이런 어떤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리스크 볼 때 주로 보는 게 이제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굉장히 민감한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 부분이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리스크 온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이 반등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성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이제 뭐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이런 식으로 봤지만 지금은 조금 패턴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중소형주다 대형주다 이쪽보다는 네. 아까 앞서서 봤지만 어떤 업종 선택이라든지 또 실제 그 기업의 어떤 이익 전망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의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냥 뭐 대형주니까 다 올라가고 중소형주니까 뭐 다 내려가고 이런 분위기는 현재로선 아니다라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굳이 비교하자면 물론 이제 중소형이라고 다 오르고 대형이라고 다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중소형주에서 조금 더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그거는 뭐 성적이 좋은 종목들의 주가는 늘 괜찮아요. 네. 그거는 뭐 늘 발생하는 일이고 네. 제가 오늘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한 3주 정도의 흐름이 네, 최근 3주 네. 네, 그러니까 7월 한 중반 이후의 흐름이 사실은 네. 주식시장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었어요. 네. 근데 제목에다 써놨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그런 더비시한 부분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인이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바꿔놓은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전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제 계속 선진국 선호에서 이머징 마켓을 잠깐 선호하는 현상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계속 경기 방어 업종을 선택하는 흐름에서 경기 민감 업종을 선택하는 흐름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금 더 리스크에 배팅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한국 환율 급락하고 또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르고 외국인도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제일 많이 샀고 네. 아, 월요일 날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아 이거는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모셔서 우리가 대박이었는데 그냥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제 쓰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국제적인 그 자금의 이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다. 그죠? 네. 근데 그 금요일이라는 건 사실은 제롬 파월 전이잖아요. 네. 그죠? 아니죠. 그때가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롬 파월이 그걸 보면서 하진 않았을 테니까. 아니 그거야 그렇죠. 이미 돈의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네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인가. 네. 근데 피리 부는 대로 따라가요? 지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계속 가면은 안 좋던데 피리 부는 대로 가면. 일단 살짝살짝은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지 전문위원과 함께한 이 시간이었고요. 오늘 자료는 저희가 실내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앱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